안녕하세요. 테슬라의 빠른 설치를 위한 조립식 슈퍼차저 모델이 나왔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리더 입장이라도 모든 면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슈퍼차저 설치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최근 유타주 비버에 설치된 슈퍼차저가 커뮤니티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공유된 이미지에 따르면 각 충전기들이 대형 콘크리트 슬래브에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성수기 동안 운영됐던 모바일 슈퍼차저의 업데이트가 아닌가로 보였지만 설정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독특한 설정의 슈퍼차저는 조립식으로 각 장치를 대형 콘크리트 슬래브에 세팅되어져 훨씬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면 수많은 슈퍼차저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테슬라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조립식 방법은 테슬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도 기가 상하이에 필적할 만큼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조립식 부품을 사용해서 건설 중입니다. 다음은 독일 기가 베를린에서 차량을 생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등록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에 영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디젤과 가솔린 차가 각각 약 50%와 30%가 줄었고 그에 비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가 3월에만 2배에서 그 이상 판매가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등록 기록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으며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분기에만 83% 이상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 전임에도 뛰어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미국 이외의 상하이에서 유럽 수출 전략으로 입지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유럽 수출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은 것으로 보이며 독일 FMTA 데이터에 따르면 3월에만 3,700세대를 등록했으며 분기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표에 나오듯이 대부분의 차량들은 등록수가 감소했지만 소형차 스마트를 제외하면 테슬라가 가장 큰 성장폭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작년 분기 대비 83.2%의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독일에서 생산 전이지만 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가 베를린도 곧 오픈할 예정이며 올해 말 모델 Y 생산 및 배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처럼 전 세계적으로 EV 수요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고 기가 베를린은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